형수님 혼자 오셨어? 어떻게 남자친구도 안 데리고 왔어? 어? 남자친구 없어? 어떻게 남자친구하고 와서 그 식사 좀 마셔. 아, 그리요? 자, 눈으로 쉬고. 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바로 이거. 자, 통큰 할매 순댓국입니다. 자, 우리 친구분들하고. 자, 친구분들. 자, 동료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다시, 오시고. 예전에는 겁나게 사람이 막 거의 바글바글 했는데, 아, 그려. 시간상 아직까지 조금 잃는 것보다, 그려. 네, 자, 퇴근길에 꼭 한번 만나봅시다. 자, 이제 먼저 2015년, 자, 먼저 가는 년 잡지 말고 오는 년 막지 말라고, 어차피 보내버릴 년 2015년, 자, 보낼 때 화끈하게, 멋지게, 시원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그죠? 자, 이제 대망의 2016년, 그 이쁜 년이라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자, 송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2016년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자, 2016년에, 자, 각오와 다짐을 한번 가져가면서, 자, 이번에, 저, 통큰 할매 순댓국에서, 저, 송년잔치, 어때요? 그쵸? 자, 어디 뭐, 너무나 또, 의리의리하고, 막, 그런데 비싼데 가지 마라. 그래요. 이렇게 또, 저렴하면서도, 자, 저렴하면서도, 자, 편안하게, 자, 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 어떨까요? 1층, 2층까지, 자, 준비가 되어 있죠? 1층, 2층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가장 소중한 분들, 그쵸? 자, 한 해가 가기 전에, 자, 먼저 대화도 좀 해가면서, 자, 사랑하는 가족들, 직장 동료분들, 자, 친구분들, 내 이웃분들과 함께, 자, 술잔을, 자,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자, 어떤 이 서로, 자, 추억을 한번 쌓아보는, 자,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봅시다. 자, 바로 이 집구석입니다. 원조입니다. 자, 전통명가, 자, 바로 이거 통큰 할매, 자, 순댓국이 인사드리고요. 자, 네, 언능 들어오시고, 자, 올라오면
오시고 말나물 오시고 자 육수와 고기가 기타 막힌 곳이요. 자 숨을 쉬십시오. 셋 오시고 셋